선생님께서 생각하네. 네. 내년도. 내년도. 예. 띠별 운세. 띠별 운세요? 예. 아, 우선 띠별 운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띠별로 그게 다 100% 맞는 건지 좀 저도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띠별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자세한 건 이제 사주를 봐서 알겠지만, 이제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봄띠생부터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네. 봄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명의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공직자들 아니면은 뭐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승진운이가 들어와요. 오. 예, 근데 이제 대신 이제 금전운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지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뭐 사고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몸으로 치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98년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험운도 상당히 좋아요. 시험운이요? 예, 시험 뭐 오.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예, 이런 시험운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본다 그러시면은 이제 뭐 내년쯤에 이제 98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쯤에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86년생 네. 예, 86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뭐 귀인이라든지 예,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내가 뭔가를 이제 뭐 새로운 거를 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귀인들도 많아질 거고 예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올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뭐 사업이라든지 네. 뭐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내년에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 86년생 좋네요. 네, 86년생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 74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의라든지 명예로 인해 가지고 뭐 금전이 따른다든지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고라든지 사고 예 건강이라든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모든 범띠들은 좀 거기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나이로 따지면 이제 특히 이제 86년생 분들. 86년생? 예. 제일 젊은 데 조심해야 되네요? 예,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지 예, 아. 운전할 때도 조심을 한다든지 예. 아 맞아, 이 나이대가 좀 한참 막 예. 밟을 때죠. 예. 운전을 조심해야 되네요. 예,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해가 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62년생은 어떤가요? 62년생도 괜찮습니다. 62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죠. 건강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예, 금전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금전운 나쁘지 않네요. 네. 50년생. 50년생이요? 네. 아, 50... 80세에다가 70살이네. 50년생도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건강만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만? 예. 이제 뭐 다른 특별한 거? 예. 뭐 질병이라든지. 저희 쪽이 또 은근히 예. 70대, 80대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62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금전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 62년생이요? 예. 사업 금전운이 좋다? 예. 50년생은 건강만 조심하면 예, 되고. 예. 건강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거 다른 뭐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든지. 근데 내년에는 뭐 연애도 좋겠지만은 네. 이제 특별히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게 이제 명예나 네. 예, 금전이나 네. 예, 이런 쪽이 좋지 연애 운은 예 그냥 이렇게 평범해요 사실. 아 그래 범대네. 예. 선생님 38년생도 나오나요? 아, 82세. 아, 38년생은 안 나. 네, 건강만. 예, 건강만 조금 조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범띠 내년도 이 평을 딱,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했을 때, 예. 별 다섯 개를 준다면 몇 개 정도 될까요? 범띠? 별 네 개 정도. 네 개요? 예. 오, 좋네요, 범띠. 예, 범띠 상당히 좋아요. 범띠는 어쨌든 별 네 개. 예, 저는 별 네 개. 아, 다섯 개 중에 네 개면은 괜찮네요, 좋네요. 올해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네. 이제 반대로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다음 띠는 무슨 띠인가요, 선생님? 다음 띠는 이제 토끼 띠요. 아, 토끼 띠. 예, 토끼 띠는 내년에도 이제 장사운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운이가 상당히 좋아요. 뭐 개업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그 특히 이제 87년생 년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결혼 운이가 들어와요. 네. 이성 운이 좋아진다든지 네. 그런 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상사들한테 뭐 이쁨을 받는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운도 나쁘지는 않아요. 금전운도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장사가 조금 이렇게 잘리는 면으로 흘러가실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될 부분. 근데 토끼 띠는 내년쯤에는 크게 뭐 조심을 해야 될 부분 크게 없어요. 사실. 예. 네. 토끼 띠 분들 내년에 성능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매매를 하시다가 매매가 안 되신 분들. 내년쯤이면은 내년도 이제 매매도 잘 되실 거예요. 네. 매매를 했다가 안 나갔던 건물이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이제 잘 나가는 해가 되겠어요. 75년생하고 이제 75년생하고 63년도생은 내년쯤에 이제 뭐 장사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새로운 이제 일이 그러니까 업종을 바꾼다든지 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 더 좋은 직장에서 뭐 부른다든지 좋은 직장이 생긴다든지 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좋아요. 네. 63년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이면은 58세인데 네. 그 나이에도 또 다른 데 스카우트에 당한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다든지 63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장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귀인이가 많이 따라오실 거예요. 귀인들 그러니까 도와주는 예, 분들이 예, 도와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5년생 46세 이 75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괜찮아요. 이제 뭐 직장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새롭게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내년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51년생도 해주세요. 네. 51년생이요? 51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내년에 70이네요. 딱. 내년에 70이에요? 네. 70생 같은 경우도 내년쯤이면 이제 뭐 자식복이라든지 자식복 네,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70세대 자식복이요? 아 손주? 네. 아 손주. 아 손주. 70대도 자식복 있죠. 자식복 있죠. 아 자식복. 아, 네, 아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자식복. 아 자식복. 아 갑자기 효도를 딱 한다든지. 예,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평 그 총평은 어떤가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아 토끼띠도 내년에 상당히 좋아요. 뭐 토끼띠도 별 다섯 개 중에 요 토끼띠는 저는 내 다 별의 다섯 개면 다섯 개로 좀 다섯 개요? 오 그 정도로 좋아요? 네 토끼띠 생 내들 좋아요. 물론 올해도 좋았어요 토끼띠. 올해도 나쁘지 않지. 보시는 분들이 점점 불안할 것 같아요 이제 토끼띠와 범띠가 아닌 분들은 네. 그 뒤로 가서 별이 하나일 수도 있고 반개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토끼띠는 네 토끼띠 생 분들 올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도 이제 뭐 작년에도 괜찮았죠. 작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올해 올 2019년 아, 올해도 좋았죠. 올해도 상당히 좋았어요. 내년도 좋아지실 거예요. 이게 토끼띠 생은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운이에요. 네 선생님 뭐 토끼띠면 무조건 다 좋으니까 뭐 점 볼 필요도 없겠네요. 이런 데 와서 상담하고 이런 필요도 없고 다 알아서 잘 되니까. 아 근데 이제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행이라든지 네.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서 뭐 사고수라든지 아 예. 여행을 피해라. 예 그다음에 이제 금전도 이제 금전도 좋겠지만은 이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금전이가 나간다든지 예,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띠
아, 용띠도 이제 내년쯤에도 이렇게 내년에 올해가 용띠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고 이제 내년쯤 되면은 이제 운이가 치고 올라가실 거예요. 아, 오늘 치고 딱 올라가는 거야? 예, 상승하지?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운이가 딱 들어오면은 이제 문서운도 좋아요. 문서 삼는다든지 누구랑 뭐 계약을 한다든지 뭐 매매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건강 상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금전이가 따르는 만큼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요 부분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88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크게 뭐 이제 뭐 주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없는데 이제 76년생. 76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업종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운은 일단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리를 지키는 게 좋다고 봐요. 아, 조금 힘들어도 자리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걸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건안 하는 게 좋아요. 아,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고. 지키는 게 좋습니다. 지키면은 이제 원래보다는 상당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 이 정도만 들어도 별이 4개 이상은 안 나오겠네요. 조심할 게 많네요, 용띠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것만 안 하고 현재 이제 자리만 지킨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해가 되는 거죠. 좋은 해가.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도만 지켜도 그러니까 괜찮은 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네요, 용띠들은. 욕심 부리지 마시. 그러시면 돼요. 64년생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64년생도 이제 사업운이가 좋아요. 사업은? 근데 이제 음식점을 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점 말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반기도 괜찮은데 이제 하반기에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52년생도 있네. 음식점 말고 다른 것도 얘기를 해주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옷장사라든지 그런 부분 이제 보통 거의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먹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사업을 용띠한테 가장 좋은 직업이나 사업장. 근데 요것만 음식점만 이렇게 뭐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요런 것만 안 해주시면은 야, 다른 부분 다 괜찮다.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돼요. 64년생인데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이런 건 피해내는 거네요. 내년에는.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걸로 큰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만 하는데도? 아, 근데 이제 금전이 이제 나가면은 조금 안 좋은 운이가 돼요. 이제 지키면은 되는데, 지키면은 이제 괜찮은데, 한번 이렇게 깨져 나가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아, 그 말씀이신구나. 있는 금전을 잘 지켜라라는 거네. 그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2년생 혹시 해주실 얘기 없나요? 52년생이면 나이가 몇이 되죠? 70, 69, 69요. 69요. 52년생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으실 거예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근데 크게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봐요. 이제 뭐 크게 뭐 좋은 건 없지만 이제 나쁜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무난하게 이제 지나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총평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별 5개 중에. 아, 용띠생도 네들 좋아요. 내년에는 이제 한 별이가 한 5개다 그러면 한세 개로. 세 개. 현재까지 제일 꼴찌네요. 세 개면. 아니. 그러니까 평균 정도. 평균. 아, 아직까지는 토끼띠가 제일 좋네요. 다음은 뱀띠인가요? 뱀띠예요.
아, 뱀띠는 아, 내년에도 원래 뱀띠 올해부터 삼재잖아요. 그렇지, 내년도 삼재.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뭐 투자라든지 네,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직업을 이제 뭐 바꾼다든지 회사에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일자리에 뭐 직장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공직에 다니신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네, 이런 문의가 조금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내년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구설수도 많이 따르실 거예요. 와, 안 좋네요. 네. 뱀띠가 안 좋아도 역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괜찮다. 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구설수도 많이 따르실 거예요. 구설수요? 예, 특히 이제 77년생. 예, 구설수가 이게 이성으로 인해가지고 이성으로 인해요. 예, 구설수가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아, 조심하시는 게 좋고. 44살. 예. 44, 44. 선생님, 89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89년생도 올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금전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힘들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확 열리다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강이라든지 건강도 이제 뭐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뭐 병원 다닐 일이 생긴다든지 예, 요런 부분들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이러면 진짜 안 좋은 거네요. 병원 가야 된다 생각하면.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다든지, 뭐 사고 나서 뭐 병원을 간다든지, 요런. 삼재라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삼재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하죠. 근데 65년생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또. 건강에서는 이제 크게 뭐 치고 들어온다든지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게뭐 이제 뭐 이동수라든지 예,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뭐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요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힘드네요, 이거. 네. 마음대로 어디 거쳐지 움직여도 안 되고, 옮기면 안 되고. 네, 근데 이게 조금 그래요. 입도 다물고 살아야 되는데요. 섬세하다 보니까 그래요. 구설도 많이 타면, 네. 항상 많이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구설수는 올해도 많이 탔을 거예요. 아. 네, 올해도 많이 탔을 거고. 근데 내년도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예. 53년생이나 41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가요? 뭐 따로 특별한 건 없고요.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궁금하네요. 별을 몇개 주실지. 근데 금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예, 금전은 이렇게 막 딸리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예, 꾸준히 이제 들어오는 이제 운의 흐름이 들어오는데 이제 뭐 투자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뱀띠도 올해도 나쁘지만은 내년도 물론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많지만은 그렇게 또 최악은 아닙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왜냐면 이제 금전 쪽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직에 계시는 분들 이제 뭐 승진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예, 별이가 5개라면 3개 좀 더. 그래도 의외로 후하네요, 생각하면. 예,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아, 삼재인데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네요. 예. 아, 말띠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이제 말띠도 내년에는 나쁘지 않아요. 내년에는 이제 뭐 이동수라든지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이동수 뭐 움직인다든지 그러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출장을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근데 대신 이제 사람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주위 사람들, 지인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오, 얘긴 처음 하시네요. 사람 조심하는 얘기는. 예, 사람 조금만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돈이 갑자기 나간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 이제 특히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 예,
여러분들 조금만 조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직장인들은 괜찮아요. 직장인들은 괜찮다? 예. 그럼 맑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는 이제 뭐 금전으로 보면은 뭐 급여가 올라간다든지. 아, 그러니까 말띠가 가장 내년에 좋은 건 금전 운이에요. 예. 그다음에 아.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출장으로 인해가지고 예. 뭐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아, 예. 그럼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사람이라든지. 아, 사람.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사기. 사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전 관리라든지, 아 금전 거래라든지. 아 남들 거래, 인간 거래. 예. 이런 부분들. 그럼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면 예. 더 안 좋은 건 피해갈 수가 있겠네요. 예. 안 좋은 건 피해갈 수 있어요. 나이별로는 별로 말씀하실 거 없나요, 말띠는? 아 말띠는 크게 나이별로 그렇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는. 예. 무난하다. 예. 내년? 예. 어느 나이가 됐던 예.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해다. 예. 크게 나쁜 거 없이 예. 크게 인간하고 금전 거래만 좀 피하면 좋다. 예 맞습니다. 아. 인간하고 금전. 그 정리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이를 이제 따지기보다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다 좋으나 금전적으로 좋죠. 이제 뭐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좋은 기회가 생긴다든지. 근데 이제 안 좋은 부분들 이제 뭐 금전 관리라든지 예,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뭐 돈이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을 해 주시면은 예,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가는 그런 해가 됩니다. 말티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예, 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별은 몇 개 주시겠어요? 별은 세 개 두겠습니다. 세 개. 예. 아, 세 제일 많네요. 예. 그럼 다음 양띠죠. 아, 양띠생. 아, 양띠생은 내년에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양띠생은 내년에 어려워요. 내년에는 운으로 원진사리가 들어와가지고 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부부 사이라든지 예. 예, 불편해질 수도 있고 연애 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제 뭐 부부 싸움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원진살이라는 거는 무슨 살을 의미합니까? 이제 원진살이라는 거는 이제 뭐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선생님 뭐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띠가 많아요?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양띠가 많아요? 양띠 안 좋은 얘기 하는데 되게 표정이 즐거우셔. 맞죠? 제가 맞췄죠? 아니에요? 그렇지. 양띠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얼굴이 너무 해맑아서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조금 조심을 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예. 그렇구나. 연애 운도. 예, 예, 금전 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문서를 잡는다든지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피해가는 게 좋아요. 아, 피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랑 뭐 계약을 한다든지 예. 예,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집 계약이나 자동차를 사도 그게 문서 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피해야 되나요, 그냥? 예, 뭐 부분도 조금 웬만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아, 네, 문서 운이라든지. 뭐 집을 사거나 자동차 사는 거를 좀 밀어라. 네. 내년에 하는 건 좀 안 좋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91년생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아, 91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을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이성을 조심하라. 네. 아, 제 주위에 91년생이 지금 네.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네. 이성을 조심해. 예. 네.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 네, 조금 이렇게 많이 다툴 수가 있어요. 아, 조만간 헤어지겠네요. 네, 많이 이제 그 연애 운이가 많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해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저기 좀 드신 분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아니면 뭐 금전이가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돈을 못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문의가 조금 들어오니까 내년에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내년에 양띠가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고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아 근데 내년에는 그냥 현재 있는 자리만 지켜도 좋습니다. 다행이다. 예. 아.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그런 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네요. 아,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해나가도 예, 양띠는 유지. 다행이다. 현상 유지만? 예. 7분연생, 6, 7년생도 뭐 비슷한가요? 아?
67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7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라든지 건강 조심. 예, 아니면 금전이 나간다. 네. 별로 안 좋은데. 네. 55년생은요? 55년생이면 나이가 55년생이면은 66입니다. 66이죠. 네. 6이 두 개가 들어가네요. 아 근데 66년생 분도 아 양띠생은 어쨌든 내년엔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조심해. 네, 건강 쪽이나. 건강 쪽. 네 사실 안 좋아요. 네. 이거 삼재인. 아 삼재라 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재는 아닌데 거의 삼재급인데요. 예 삼재라 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양띠의 운은 내년 상당히 안 좋겠네요. 예 안 좋아요. 어, 크게 돈 안 나가고 다치지 않고 넘어가면 네.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네, 양띠생 이제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양띠생하고 예. 딱띠생도 안 좋아요 내년에. 네. 별은 몇 개 해주실 겁니까? 양띠는 별이 두 개예요. 두 개요? 예.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최악이네요. 예, 안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 예. 아 이런 게 사실 제일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든 예. 거죠.